자, 반갑습니다. 벌레입니다. 아, 무지하게 오랜만이죠. 아,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뭐 저기 게을러서 안 찍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여름이잖아요. 또 여름이 되면서 일들이 상당히 많아져갖고 뭐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택배 싸고 커피에 쩔어가지고 밤새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 다행히도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믿고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느라고 요새 영상을 한 6개월 가까이 안 찍었는데 그래도 뭐 살아있다는 거는 조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택배가 좀 없을 때를 틈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오늘은 뭐 오늘의 주제는 뭐 사육 매뉴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여름이면 또 번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좀 있으면 무지하게 더워질 텐데 뭐 물론 지금도 상당히 덥습니다. 잠깐 그 시장 잠깐 뭐 사러 나갔다 왔는데 아 익을 뻔했습니다. 무지하게 더워갖고 다행히 뭐 얘들한테는 뭐 실내에 있으면 딱 부화하기 좋은 온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타란툴라 알집도 좀 해체를 했고 정갈 친구들도 이제 애기를 많이 업고 있는데 애기들 이렇게 나온 것들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고 또 하려고 영상을 찍어봤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타란툴라의 알집을 해체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가 알을 무지하게 불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림프에서 스파로 변이하고 유체가 되면 알집을 찍고 자연 부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계속 숨 또 어미가 또 너무 오랫동안 알집을 관리하다가 이제 지치면 알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또 일교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조금 생각보다 빨리 알집을 열었는데 아, 또 다행히 다 모두 스파가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화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벗으면 이제 유체가 돼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색깔도 좀 껌티티한 게 애기들이 좀만 지나면 바로 유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자, 이 친구들은 헤라클레스 바부문의 유체들이고요. 스파이더링. 그리고 웬만하면 벌러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번식왕 아니겠습니까? 번식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취급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자체 번식을 해서 CB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캡티드 본. CB는 이제 야생에 있는 친구를 인간 손에서 부화시킨 인간이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 양식 개체를 CB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 사람 손에서 부화한 애들은 또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또 최적의 환경에서 오랫동안 케어를 받기 때문에 폐사율도 거의 없고 탈락률도 없습니다. 야생 개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밀리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또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분양을 할 때는 항상 건강한 친구들만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 뭐 다양한 친구들을 또 입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요새 정갈이 씨가 말라갖고 전자레인지 오케이 큰일 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가끔 이제 우리 친구들 애기들 와가지고 사장님 요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되냐 이러는데 아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이제 만두나 뭐 저기 미트볼 튀김 이런 거 좀 얼어있는 거 냉장고 짱 박혀있는 거 우리가 엄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안주도 살 돈이 없을 때 그럴 때 냉장고 털 때 쓰는 게 전자레인지고 자 요렇게 애기들을 또 업고 있죠. 뭐 흔한 정갈입니다. 아시안 포레스트인데 요 친구가 흔하지가 않죠. 요새 무지하게 아주 귀해졌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어차피 정갈은 출산을 하고 임신도 사람보다 길고 수량도 적고 웬만하면 다 품절 걸고 계속 돌립니다. 지금 성체들 되게 많은데 다 품절이죠. 또 애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쿨플링들을 야무지게 업고 있는 전자레인지 오케이 정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벌레를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등강류 친구들. 저는 이제 주로 뭐 엄청 비싸거나 뭐 이렇게 막 고가종, 막 매니아종 이런 종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잘 나가면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삼엽충 인기 제일 많은 애들. 김현우리 쪽에서는 뭐 얘네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삼엽충. 삼엽충도 지금 번식이 너무 많이 돼갖고 지금 통을 한 세 개로 또 나눴는데 성체가 이제 좀 많이 늙어서 죽은 애들 빼갖고 지금 엄청 큰 애들이 없는데 여기 할아버지 계시네.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크기 봐 이거 무지하게 큽니다. 등강류도 꾸준히 번식을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분들도 많이들 입양을 해주시고 있어갖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이 러버 더키, 블론드 더키 요런 좀 아이돌 애들. 좀 블론드도 번식이 상당히 많이 돼 갖고 일어나. 지금 한 쌍 단위로 이제 분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번식에 시도하기 위해서 한 쌍으로 또 저렴하게 입양을 해주시고 계셔서 더 열심히 번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지금 뭐 다 또 숨어가지고 이게 이제 레몬 옐로우 범블비, 자 레몬 노란색 꿀벌 밀리패드라는 그런 친구들인데 아 너무 귀여워요. 한입 그냥 씹으면 저기 그 비타민C가 무지하게 많이 저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얼굴은 또 까맣습니다. 얼굴만 또 이렇게 아 무지하게 예쁘네. 오늘도 몇 마리 나가야 되는데 몇 마리 안 나갔습니다 지금. 수입되자마자 좀 많은 분들께서 신나게 입양을 하셔가지고 좀 두껍고 느릿느릿한 좀 매력이 있는데 이끼도 무지 잘 먹고 애호박도 잘 먹고 뭐 발효톱밥도 잘 먹고 아 사육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한 종인데 신종인데 얘들은 뭐 꾸준히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또 단가도 내려가니까 처음이라 조금 제가 단가를 좀 비싸게 올려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가가 또 워낙 비쌉니다 얘들. 수입 현지에서도 요새 또 코로나 풀려갖고 비행기가 좀 잘 뜨니까 그나마 뭐 그런데 또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전쟁 나고 막 난리 나고 막 아무튼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힘들어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지 애기야. 야 너 응? 내가 수입할 때니까 그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걸어오면 안 되겠냐 여기까지? 헤엄도 좀 치고 좀 그래 안 되겠지? 그래 얘들도 이제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얘들은 대형종은 아닙니다. 대형종은 아니고 이제 뭐 다 커도 요거보다 좀 더 크는데 얘는 좀 있으면 탈피하겠다. 색깔이 조금씩 아 실물 개체 보시면 진짜 이뻐요. 이게 뭐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색깔이 별로 좀 조명도 키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해서 이쁘죠? 상당히 이쁩니다. 애호박도 이렇게 잘 먹고 이끼도 그저께 넣어놨는데 지금 뭐 다 박살냈죠 지금. 버로우를 하긴 하는데 땅 위로 자주 올라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애완용 가치도 좀 높은 편이고.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밀리패드인데 저희 그 엠버 자이언트 파이어 밴디드 그게 두껍고 짧고 머리 무지하게 크고 대두에다가 살짝 그 장난감처럼 생긴 그 친구들 잠깐 사진 보여드리고 네, 요 친구들인데, 자, 요 친구들이 이제 아기를 또 낳았거든요. 이제 수입 들어와서 또 분양은 다 갔고, 저는 또 밀리패드 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냅니다. 무조건 아기를 무지하게 털고 나서, 메가볼도 또 출연을 하고 싶었고, 잠깐 지나가는데, 메가볼. 메가볼도 다 나갔어요. 들어오자마자 무지하게 나가가지고, 자, 뭐 후기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벌러지가 또 분양하는 메가볼 친구들은 무지하게 키우기 쉽습니다. 밀리패드 같이 그냥, 이렇게 요런 환경 조성해 놓고 그냥 때려 박아 놓으면은 탈피도 잘하고 메가볼도 지금 번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가끔 보여요. 너무 작아가지고 땅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다 꺼내서 좀 보여드리긴 힘들고 자, 아무튼 그 두껍고 짧고 귀여운 친구들 엠버 친구들 번식해갖고 파이어밴디드 새로 나왔습니다. 생긴 거 봐 이거. 야 쪼꼬매가지고 있잖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자,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좀 포인트인데 얼굴 야 이게 이빨이 땡긴 이 제일 땡긴 거거든요. 주물 얼굴만 무지하게 크죠. 또 누가 또 엠버 아니랄까봐. 여기 보시면 애기들 두꺼워요. 아 두껍고 짧습니다. 얘들 인기가 많아가지고 얘들도 지금 무지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냥 무지 짧아요. 얘들이 지금 화질이 이게 확대를 또 해도 이렇게 좀 얼마 안 돼갖고 더 고화질 저기로 찍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폰카다 보니까 이렇긴 한데 아무튼 실물 보시면 되게 이쁩니다 진짜. 얘네가 또 이제 그 파이어 밴디드나 엠버나 이제 같은 종인데 발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화를 하면은 또 색깔도 좀 다양하게 변이 개체도 나오고 그래갖고 좀 상당히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야채를 무지하게 먹습니다. 얘네 특징이
원래 이제 성체급 되면 이끼가 거의 뭐 100% 주식인데, 애기 때는 애호박을 또 무지하게 먹어요. 애호박하고 이끼하고 다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꼬물꼬물 또 지나가는데, 상당히 조그맣죠? 조그만데 귀엽습니다. 짧고 아주. 야, 메가볼이랑 크기 비교. 야, 메가볼이 무지 갑자기 커졌죠? 방사능 살짝 때린 것 마냥 무지하게 커졌는데, 그만큼 좀 작은 애기들인데, 얘들 애기들 폐사율 전혀 없고요. 키우기 쉽습니다. 수입 들어온 성체들은 이제 가끔 뭐 좀 탈락개체가 있다 보니까 뭐 입양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폐사하고 이러면 저희가 또 보상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긴 한데, 요 부화개체들은 뭐 그런 게 없죠. 벌러제스도 직접 또 알 까가지고 이렇게 다 부화시켜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레인보우 이제 지금 애들이 보이는데, 레인보우 친구들이 새끼를 낳은 건 아니고, 원래 옛날에 엠버를 여기다가 이제 축양을 했던 통에다가 이제 레인보우 새로 수입 들어와서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무튼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밴디드 친구들, 애기들, 짧고 굵은 친구들 되게 많은데, 땅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뒤지면 나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그죠? 땅속에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끼에 막 몰려있죠? 이렇게 이끼, 어제 이끼 새로 넣어놨는데 이끼 먹으려고 또 몰려있고. 자, 그렇습니다. 엠버하고 파이어밴디드 다 또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입양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또 편하게 입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메가볼 애기도 있고. 메가볼이 좀 수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 밀리페도 올해는 좀 수입을 제가 많이 오더를 넣었는데 좀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데, 그 와중에 또 애기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또 애기들부터 키우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애기부터 키워보면 어떨까. 애기 생긴 거 봐, 이거. 야, 이거 참.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지 짧아요. 손가락 반마디? 그 정도 되는데, 또 꼴에 또 밀리패드라고 또 얼굴이랑 눈 두 개 딱 찍혀 있고. 야, 이거 완전 초접사로 찍어야 좀 이게 보이는데. 아이고. 그죠? 그렇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또 무지하게 또 더운데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께 또 생존 신고도 할 겸 이렇게 좀 영상 올려봤는데, 아이고, 이 친구들 둘이 사이가 좋아, 그죠? 아니, 밀리패드랑 메가볼은 같이 사육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메가베이스라고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거기 이제 분변토랑 뭐 부엽토, 낙엽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갖고, 발악제만 잘 쓰시면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도 하고 계속 제가 이제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조금 뭐 좀 더워도 애들이 좀 버티는 종, 요런 애들 위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사육하는데 거의 뭐 난이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메가볼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시면 어떨까. 제가 뭐 이렇게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후기들을 보시면 그렇게 또 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쪼꼬매가지고 요거 그렇게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그지? 야, 참 열심히 사는 거야, 그죠? 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덥고 뭐 짜증나고 그래도 집에서 놀지만 말고 또 열심히 뭐라도 해가지고 하루를 보람차게. 이 벌레들도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동을 하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얼마나. 요 이제 다 밀리패드 똥이죠. 요거 이제 메가볼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또 똥을 좋아하는 살짝은 비틀어진 성격을 가진 똥을 되게 똥을 좋아하지. 참나.